연령 핸드 탑스핀을 잘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공이 오고 갔지만 정확하게 지금 타구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대 0의 스코어 김지민의 서비스였습니다. 백핸드 때문에 김지민 선수가 공을 걷어올리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아, 빠져나갑니다. 정확하게 공의 회전이나 변화들을 보면서 타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쪽 모서리를 아, 노려봤는데요. 이번에도 걸렸. 확실히 김연령 선수의 노련미고 실력이거든요. 예. 김연령의 서브. 아하. 아, 자신의 중형에 맞았습니다. 김지민의 서브입니다. 아하. 많이 백핸드. 깎여요. 예. 어우. 정말 아, 김연령. 탑스핀. 받아봤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예. 아하, 김연령 선수. 레로 회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속전속결입니다. 김연령 선수가 그 공을 노리네요. 8대 2의 스코어입니다. 김지민 아, 공격 모처럼 스매시였죠. 선택이었습니다. 예. 자, 모서리 아, 쪽에서 반대편 모서리로 스코어로 6점을 앞서 있는 김연령의 서비스. 네, 쭉 밀어넣죠. 나갔군요. 김지민의 미드가 있는 김연령입니다. 네, 김연령이 김지민의 그 변화를 의식하면서 서브를 그냥 쭉 밀어넣거든요. 아, 아하, 김지민이 버티. 능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예. 이렇게 아, 되면 김지민 선수가 블럭이 약간 불안해졌어요. 예. 김지민의 서브. 어, 나갔습니다. 김지민 서비스 포인트. 대 7의 스코어. 김연령의 서비스입니다. 아, 김연령. 기준을 가지고 지금 뭐 플레이를 잘 펼치고 있어요. 예. 게임 포인트 김연령. 네, 똑같은데. 아하. 아, 서비스로 한 점을 서브로 시작됩니다. 김연령이 아, 받지 못했어요. 기습적인. 김지민의. 와, 오, 김지민의 서비스 포인트. 네, 또 그냥 밀어넣죠. 오, 오, 김지민. 그러자 그 다음에 펀칭까지 잘 연결이 됐는데요. 좋은 리시브였어요. 그렇습니다. 아, 아하, 하지만 이번엔 벗어났습니다. 예. 예, 아웃됐습니다. 떠올랐습니다. 백핸드 네트 네. 맞고 나갑니다. 김연령. 흔들어 놓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탑스핀 아, 김연령. 서브를 준비하는 김연령 두 점을 뒤져 있습니다. 빠른 서브 하지만 여기서 받지 못. 주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아, 이 공격 벗어납니다. 김연령. 그런 스윙이 있었어요, 김연령. 자, 넉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트 맞고 나가면서 김연령의 포인트. 그래서 아웃됐죠. 조금 더 스윙의 스피드를 늘려야 됩니다, 저런 공은. 김연령 선수였고요. 아, 약간 주춤. 김연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 3의 스피드가 스코어. 좋죠. 자, 이번엔 길게 빠져나가는 김지민의 공이었습니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갔어야죠. 김지민 맞추지 못합니다. 미끄러지듯이 테이블에서 흘러갔기 때문에 김지민이 맞추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김지민의 서브. 자, 찔러 넣었습니다. 김연령 따라 붙습니다. 8.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김연령. 나갔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나 어떤 러버로 리시브를 할지. 아, 아하, 네. 작전 성공이었나요? 그래서 선점을 해버렸죠. 그렇습니다. 한점 멀어졌고요, 김지민. 나갔습니다. 아, 했는데. 자, 김지민 선수가 어떤 판단을 할지요? 김지민의 서브입니다. 빠르게 하네요. 예리한 코스로 공. 김민 입장에서는. 예. 서브는 김연령. 자, 아, 이 공. 김연령이 동점 만듭니다. 동점 상황입니다. 김지민의 서브. 탑스핀. 빠르네요. 아하! 김지민이 이번 두 번째 게임. 네트 와, 스치면서 들어갔고요. 나왔거든요. 예. 좋은 리시브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김연령 선수 서비스. 강력한 공격, 김지민. 김지민이 4대 0으로 앞서갑니다. 네.
김연령 선수가 지금 중심이 무너지는 모습도 살짝 보였는데요. 스피드 좋아요. 아하, 네트 맞고 나갔다. 살려내면서 득점을 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4대1입니다. 자, 어렵게 살려봤던 김연령. 이 공은 받지 못합니다. 김지민. 5대1의 스코어입니다. 김지민. 아웃이 됐는데, 이제 저 펀칭도 자신감 있게 나오네요. 김지민이 7. 김지민 또다시 득점. 김연령 선수가 잡아냈죠? 그렇습니다. 8대1입니다. 김연령 아. 한 점을 끊어갑니다. 8대2가 됐. 아주 박자가 잘 이루어진 좋은 탑스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포인트로 맞붙어 봤고요. 8대3. 5점 차가 있습니다. 자, 백핸드로. 오. 김연령 선수 계산이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범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서브 이후에 아, 공이 서브 떠올랐습니다. 좋았죠? 아무리 짓는 김연령. 김연령의 서브. 한한번번 더. 더. 네. 하지만 본인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돌려서 저 공을 쳐내는 게 김지민 잘 해내고 있네요. 예. 김지민의 매치 포인트 렛이 됐습니다. 김지민 걸렸습니다. 일단 김연령 선수가 한 네, 포인트. 걸렸습니다. 예. 김지민의 서브. 나갔습니다. 네. 자, 한 점. 해야죠. 그렇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공 나가면서 11대 6의 스코어였습니다. 김지민이 두 번째 게임과 세 번째 게임을 따내면서 두 번째 단식 매치를 승리합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 김연령이 이제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